야, 이거 진짜로 11시 10분에 나오겠네. 찌라시가 아니라 뭔가 있었던 거네. 아마 플스로는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먼저 PC 버전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콘솔 버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 유저들 입장에서는 콘솔이랑 PC랑 같이 발매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으면은 뭐더 좋겠죠? 뭐 오래 걸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제대로 만들려고 오랜 기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 거고. 아, 지금 여기에 알로아 DLC라고 하는 사람도 있네. 설마 DLC겠어? 근데 알로아 이거 하와이 느낌도 솔직히 좀 나긴 해. 요거 근데 요 초가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 하요 이거는 플랑코 언어로 알고 있는데, 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이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네는 하요 이러면서 맨날 인사하잖아. 근데 여기 요 횃불 있잖아. 횃불의 요 불꽃 그래픽이 원래 이랬었나요? 얘네는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요 모아이 석상 같이 생긴 거 있잖아. 아까 손님 사운드 날때 코스터 리프트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거든. 리프트 감기는 소리. 그게 이 롤러코스터였던 것 같고, 타이머가 끝나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 올라간다고요? 올라갈 수도 있겠네. 워터파크 추가된 풀코 트면 진짜 극락인데. 와, 그러면 여기 진짜 채팅창 터져요. 최적화 부분을 잘 잡아내야 돼요. 플래닛코스터에서 불꽃놀이 있는 것도 밤 되면은 프레임이 그냥 미친 듯이 떨어져요. 무려 23시간, 24시간 동안 방송을 켜놓은 프론티어가 우리를 극락으로 보내줄 것인지 아니면 나락을 보낼 것인지. 자, 이제 20초 남았습니다. 지금 트위치만 3,640명이 보고 있어요. 진짜 미쳤죠, 지금? 8, 7, 6, 5, 4, 3, 2, 1, 간다! 코스터 나오냐, 진짜? 프리알파야! 이거! 프리알파 엔진이야! 플래닛코스터 2다! 우와! 이거 프리알파 엔진이면 이거 플래닛코스터야, 이거!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 새로운 엔진이잖아! 뭐야! 워터파크 있는데? 워터파크 있어! 워터파크 있다고! 미쳤다! 워터파크 뭔데? 프론티어! 니네 미쳤다! 드디어 일 냈구나! 우와! 미쳤다! 이거 뭔데? 와, 소름 돋아! 플래닛코스터 2! 워터파크! 와! 와! 미쳤다, 이거 어떻게! 와, 워터슬라이드! 와! 물 그래픽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와! 미쳤어, 이거 뭐야, 이거! 와! 잠깐만! 올해 가을인데요? 뭐야, 이거 벌써 이렇게 나온다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난 내년일 줄 알았어. 프론티어 1 냈습니다. 와, 이거 하루 종일 방송 켜놓은 이유가 채팅창 난리 났어, 지금 채팅창. 이거 난리 날 수밖에 없거든. 바뀐 점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님들의 모션이나 이런 게, 지금 표정이나 이런 손짓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인게임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 보면은 지금 놀란 표정이잖아. 지금 곧 낙하 지점이기 때문에 움츠려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옆에서 비웃어. 양쪽을 비웃고 있어. 그리고, 너무 신나는 두 연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약간 무덤덤한데 옆에 봤더니 워터 짜자잔. 슬라이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회전근에가 합쳐진 요 놀이기구, 이건 뭔지 잘 모르겠다. 롤러코스터와 지금 워터 슬라이드가 같이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래픽이 엔진이 바뀌어서인지 물 그래픽이 좀 달라 보여요, 확실히. 이렇게 거품 효과도 날까? 플래닛코스터에 소프트가 합쳐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 꽃게 모양의 풍선 같은 것도 보이고요. 돌고래도 보이네요. 튜브를 타고 물 위에 이렇게 자유롭게 떠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워터 슬라이드 같은 것도 보이죠? 이 워터 슬라이드 있고요. 여기도 보이고. 아까 봤던 요 모아이 석상. 그래, 이거 새로운 게 맞았네. 이거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스탠드 형식으로 돼 있는, 서핑보드 형식으로 돼 있는 요런 스탠드형 롤러코스터 요런 거 있고요. 자, 그리고 워터 슬라이드를 만드는 건데, 롤러코스터 트랙 만들듯이 이렇게 직접 커스텀을 할수 있게
만들어지겠죠? 야, 이게 엔진이 확실히 바뀐 게 보인다.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거면은 느낌이 아예 달라. 지금 물 그래픽 달라져.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어. 기구를 내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건가 봐요? 괜히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닐 거란 말이야? 이거 잠수함이야. 심지어 미니 잠수함 보면은 여기 가오리 풍선같이 보이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워터파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리조트나 호텔 같은 형식의 그런 건물 오브젝트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파란색 바다 물결 같은 표시. 여기 자동차도 보이네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야자수랑 이런 거 봐서는 해변 쪽 휴양지 워터파크 뭐 이런 수식어들이 좀 이렇게 붙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보면은 바다 거북도 이렇게 있어요. 야, 이런 건 플래닛주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킹코스터죠. 킹코스터 마스코트. 일단 퍼레이드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야자수 풍선 같이 보이죠. 이 간판인 것 같아요. 그 표정 변화나 요런 상호작용 같은 게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보여요. 표정이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 할까? 원형 튜브에 엉덩이만 넣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손님들도 있었고, 이렇게 서핑보드 같이 생긴 평평한 무슨 보드 같은 거에 엎드려서 팔 한쪽 개고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밀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 뒤에 있는 얘 있잖아, 튜브를 끼고 있어요. 그리고 슬리퍼도 신고 있어. 퀸코스터네. 그러면은 마스코트가 하나 더 등장하네요. 선베드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썬팅하는 그런 손님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 이번 가을에 출시가 예정이고요. 첫 번째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건 이번 달 31일부터입니다. 한글로 플래닛 코스터 이거 보여? 이거 혹시 더빙도 한글화? 사운드 한번 체크 보겠습니다. 그러네, 음성 지원도 한글화네. 한국어네 한국어. 상어 마스코트 생겼어. 새로운 마스코트야. 보니까 백상아리로 보여져요. 이 휴양지 하와이에서나 입을 법한 그런 이 옷을, 상의 자켓을 입고 그 셔츠를 입고 줄무늬 바지에 샌들, 이 슬리퍼를 착용하고 있고 서핑보드를 오른손에 끼고 있습니다. 자연탭에서 아마 이런 식물에 관련된 아이템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 같은데, 요거는 모래사변에 어울리는 해초인가 이거? 자, 새로운 폰트 같은 것도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가 기절시켰냐 이거? 잠수하는 장면인 것 같아 보이는데? 해파리 아이템도 있고, 파이프관인가요? 여기서 물이 쏟아지나 혹시? 그리고 요 잠수함 관련된 그런 아이템들도 보여져요. 여기가 수영할 수 있는 수영존이다 라는 그런 간판인가 보다 이거. 파라솔도 이렇게 바뀌었죠? 느낌이? 다이빙 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속트에 있던 거 그대로 다 구현해줬네. 그러면 그 속트의 3층짜리인가? 그 높이의 다이빙 때도 있었는데 그것도 구현이 돼 있으려나? 산호초 관련된 아이템들도 보여요. 이 손님들이 이 안에서 돌아다니진 않겠지? 그렇게까지는 않겠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그리고 문 색깔도 다 달라. 빨간색, 초록색, 민트색인가요? 오, 약간 파란색, 보라색, 하늘색, 노란색, 연두색 이런 식으로 문 색깔도 다 달라. 더 발전한 건축 도구를 사용해 보행로와 풍경을 배치하세요. 건축물이든 어떤 무언가를 만들 때 생긴 것 같아 기능이.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스케일링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오브젝트 크기를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게 아닐까? 새로운 이벤트 시퀀스 도구를 사용해 흥미진진한 모션 연출로 손님들의 눈을 사로잡으세요. 이거 시퀀서 관련해서도 뭔가 변화가 있고 새로운 그런 시스템이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더욱 강력해진 사용자 지정 도구로 잠들어 있던 상상력을 깨워보세요. 조각마다 다른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고, 조각마다 다른 색상을 선택할 수 있대요. 물체를 마음대로 추가하거나 크기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오브젝트 크기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늘막을 설치하고 선크림을 판매하고, 선크림 판매대가 새로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늘막도 렌트하거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안전요원과 안전요원, 수영장이니까 또 필요하죠. 햇볕이 내리쬐는 줄에 오래 기다린 손님은 일광화상을 입는데요. 화상을 입지 않도록 그 대기줄에다가 그늘막을 설치하는 게 필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수영 실력을 과신하다가 물에 빠지는 손님도 있대요. 물에서 허우적대는 손님도 있나봐. 그래서 이제 안전요원이 들어가서 구조해주는? 플래닛주에 있던 히트맵이 플래닛 코스터에서도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좋습니다. 플래닛주에 있는 히트맵을 플래닛 코스터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시스템 적용한다라는 건 요건 좋은 것 같아요. 크로스플레이가 되네. 저장 파일이 콘솔이랑 PC랑 플랫폼 상관없이 서로 공유해가지고 만들 수 있대요. 와, 근데 이거 크로스플레이는 좀 신박한데?
플래닛 쇼에 있는 프랜차이즈 모드가 여기도 들어왔네. 공원을 1인칭 시점으로 탐험할 수 있다는데요, 여러분들? 그리고 롤러코스터랑 놀이기구, 미끄럼틀, 수영장을 직접 체험하고 할 수 있대요. 이게 다 가능하다고? 키보드로 WASD로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건가? 막 대기도 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건가? 이거 좀 궁금한데요? 에픽게임즈에도 나오는 게 맞네. 아, 에픽게임즈에서도 등록이 된 게 맞네요. 루머가 아니었네. 플레이스테이션 5, 엑스박스 시리즈, X, S, 스팀, PC 이렇게 해서 올해 가을에 출시가 되고요.